아니 찹쌀떡 장사가 시골에서는 그 6시부터 새벽 그 4시까지 그렇게 찹쌀떡 장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피리 부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밤에 이제 적적한 밤에 집에 있으면 그 시골집이 그냥 지푸라기가 썩어서 비가 막 새도 그냥 아버님이 술을 드시기 때문에 그냥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창밖의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 피리소리 또 찹쌀떡 찹쌀떡 그렇게 만개떡 또 종류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찹쌀떡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서 그냥 여러 명 있었는데 그분들 그 목소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그렇게 찹쌀떡이라고 저녁마다 외쳐대니까 목소리가 알배가지고 무척 그 성량이 좋게 들렸습니다. 성량이 너무 좋게 들려서 그 지금 가수 생활 하시면 지금 노래를 하시면은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시면은 진짜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그 찹쌀떡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찹쌀떡이라는 그 말을 줄기차게 그냥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성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이제 찹쌀떡이라는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십 년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찹쌀떡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목소리를 따라갈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 찹쌀떡이라는 그 떡을 팔기 위해서 그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한 25년간을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한 55세 그 정도 됐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몇 살이냐 그때 물어보니까 한 55세 정도 됐다는데 한 30년을 그 찹쌀떡 장사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밤마다 그 6시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찹쌀떡을 만개떡이고 그 떡 종류가 한 4개인데 그 집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에 이제 그 떡을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사주지 않아도 그냥 변함없이 생계가 딸려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고 거리를 누비면서 이곳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그 만개떡 찹쌀떡 그렇게 막 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맹인분들께서는 그 피리를 부르시고 그 안마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안마를 하기 위해서 피를 부는데 여자분도 있었고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맹인들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다니는 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를 부는데 그게 어떻게 캄캄한데 이렇게 길을 다닐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신기합니다. 지금은 찹쌀떡 장사는 되게 지금도 서울에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보면 늦은 시간에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냥 갈 곳이 없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있어 보면 찹쌀떡 장사 젊은 사람들이 찹쌀떡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봅니다. 찹쌀떡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가 내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목소리가 좋습니다. 성량이 계속 외쳐대는데도 그분은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6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계속 쉬지 않고 걸으면서 찹쌀떡을 소리를 내는데도 목소리가 변함없이 이렇게, 이렇게 좋게 들리는 것은 그 운동이 상당히 성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하루만 해도 그렇게 찹쌀떡, 만개떡 계속 그렇게 외쳐대면은 하루만 하면 보통 사람은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목이 부어서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찹쌀떡 장사를 내가 이 늦은 시간에 거리를 다니면서 그분이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한 분을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끝까지 한 10분 정도를 했는데 찹쌀떡 그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그 뭐야 인터뷰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잘해 주었는데 막판에 아 처음에는 찍어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분께서 찍으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잘 찍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자기 사진이 나오면 시골에 동창들이나 부모들이 알게 되면 그 속상하고 또 자기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그러셔가지고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아쉬움이 이렇게 내가 영상을 찍어서 내 채널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명감을 그것이 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분께서 거절을 하시기 때문에 찍었던 것을 지웠습니다. 지웠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지만 내가 그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제 말로 너무 아쉽기 때문에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쉬움을 달랍니다. 근데 그 찹쌀떡 그분께서 찹쌀떡 만개떡 그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듣기가 그러게 옛날 생각이 그냥 그 옛날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느낌 그 느낌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저기 만개떡 찹쌀떡 그것을 특허를 내서 아니 다 특허를 전부 내가지고 내가 이게 동영상을 찍게 되면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찍게 되면 그 뭐야 사람들 찍더라도 그게 저작권이 있다고 그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안타깝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저작권을 걸어놔가지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동영상 거의 채널을 발전시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아 저작권이 다 있다고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쉬운 건데 저작권을 갖는 것은 쉬운 건데 이제 귀찮으니까 사람들 다 같이 공감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을 저작권을 걸지 않고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찍는데 딴 사람은 그걸 찍어가지고 저작권을 이렇게 남이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다 그냥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